박패밀리의 콜라텍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죠. 바로 춤기 누설 시간입니다. 우리 댄스계의 하일성으로 불리시는 리콜 이재우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콜 이재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따닥발뿐만 아니라 66통합발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까꿍 동작까지 이렇게 춤기 노설을 통해서 시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춤기 노설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갈까 말까 스텝. 갈까 말까 네, 스텝. 네. 그래서 네.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고 삐져서 토라져서 갈까 말까 춤을 한층 더 재미있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재미있는 갈까 말까 스텝을 시연해 주실 선생님 또 오셨잖아요. 네. 네. 또 전국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 박성빈 고수를 모셨는데요. 네. 지난번에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이 챔피언 자리에 오르신 분인데 오늘 어렵게 네. 초대를 해서 오늘 응해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신 우리 박성빈 고수님, 자, 설명과 함께 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닥발에 입문하신 기초 되시는 매니아분들에게 따닥발에 정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쉬고. 여섯, 하나, 둘, 셋, 넷, 쉬고. 2단계로서는 이제 따닥발을 치면서 꺾기발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거에서 꼭 지켜야 될 그 팁이 있습니다. 이 동작이 넷을 앞에다가 두고 다섯을 조금만 당기고 여섯을 좀 더 깊이 당기고 그 다음 하나 놓고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이제 되는 발로 양쪽 다닥을 올라가면서 치는 꺾기발이 있습니다.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에서 최고발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고수 반열에 들겠죠?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잘 모르는 저도 그냥 아마추어 분들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 4단계가 되니까 정말 어려워요. 좀 복잡합니다. 근데 4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고수로 불릴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보여주신 스텝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갈까 말까 스텝을 한 가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공발이 됐든 구름발이 됐든 또 고난도 스텝을 오늘 아주 득템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추가로 보여주십시오. 코브라 발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다시 뒤로 넘어오는 그 동작이거든요. 아, 정말 코브라가 한 마리 그렇죠. 나타난 것 네. 같아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툭툭 그리고 탁 멈추는 동작입니다. 네. 오. 엄마야.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네. 아, 두 분이서 한 분이 이제 여자 파트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훅 들어갔다가 또 예상치 못했는데 훅 빠지면은 굉장히 섭섭하겠어요. 춤을 추다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가서 쓰니까 네, 깜짝 놀랐다가 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마치 뽀뽀라 달라고 달려드는 것 마냥 움찔하는 곡에서 네.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아. 괜히 깜짝 놀랐네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춤 속에는 이러한 동작들이 간간이 들어가면서 춤의 맛을 더하는 거죠. 네, 아주 이렇게 기본 스텝에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스텝까지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앉으시죠. 이제 네,
깜짝 놀랄 재밌는 스텝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자, 기본 스텝에서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스텝까지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